건강의 뿌리를 튼튼하게 건뿌리. 오늘의 주제는 전기장판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입니다. 추운 겨울, 벌벌 떨리는 추위 속 따뜻한 전기장판은 현대인의 생활 속 빼놓을 수 없는 필수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장판과 같은 발열 제품들은 자칫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매년 5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중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과열, 폭발이 전체 사고의 6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하면서도 따뜻하게 전기장판 이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건뿌리가 알려드립니다. 평소 라텍스나 메모리폼 침구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라텍스나 메모리폼 제품 위에 전기장판을 올려들고 사용하게 되면 폭신함과 따뜻함 둘 다 느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곤 하는데요. 특히 천연고무 소재로 만들어진 라텍스나 메모리폼은 열전도가 매우 쉽게 되기 때문에 열에 의해 녹아버립니다. 불에 매우 민감해 열이 닿으면 유독가스가 나오는 재질 중 하나로 발열 제품과 분리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너무 오랜 시간 틀어놓게 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주세요. 부피가 큰 전기장판. 접어서 보관하고 있다면 주목. 전기장판을 접은 상태로 오랜 시간 보관하게 되면 접힌 부분의 온도가 올라가며 불이 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열이 외부로 방출되어야 하는데 방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열을 이어주는 열선이 눌리고 끊겨 미세한 불꽃이 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전기장판을 구매할 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인증번호나 제품명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성을 입증하는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겨울 사용하고 보관해뒀던 전기매트를 다시 꺼낼 땐 파손된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전선 연결 부위를 마른 걸레로 닦아준 후 사용해주세요.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무거운 물건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주로 침대 아래나 옷장 위 빈 공간을 활용하고 고입 시 모양을 기억해 접거나 전선이 접히지 않도록 둥글게 말아주세요. 또한 전기장판을 과도하게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코드를 빼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뿌리만의 팁!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사용하게 되면 누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코드를 뽑고 가정에 배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뿌려주세요. 라텍스는 화재 시 유독가스를 내뿜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야외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예방하기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건뿌리예요.